안녕하세요. 미묘퀼트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작품은 반달 모양 동전 지갑입니다. 외출할 때 이어폰이나 상비약 또는 립밤 정도의 간단한 화장품을 넣고 다니기 좋아요. 퀼트를 처음 배우러 가면 많이 배우는 형태의 파우치도 반달 형태인데요. 작은 반달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보면서 반달 형태의 파우치에 지퍼 다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가장 먼저 할 작업은 동전 지갑 앞면에 아플리케를 하는 거예요. 바닥면과 연결되는 부분에 시접 7mm를 표시하고 시접 위에 아플리케 그림이 그려진 템플릿을 올린 다음에 선을 표시해주세요. 곰의 귀 템플릿을 자른 다음에 곰털 색깔 천 위에 올려서 표시해 주세요. 곰의 귀를 아플리케 하기 전에 먼저 곰 귀구멍을 아플리케 해줄 거예요. 작은 아플리케가 어려우신 분은 귀구멍은 새틴 스티치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니들턴 아플리케 기법이 어려우신 분은 아플리케 천을 템플릿에 감싸서 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귀구멍을 아플리케한 곰 귀 두 장이 준비되면 동전 지갑 앞면에 귀를 아플리케 하세요. 귀 두 개 연결이 끝나면 얼굴을 아플리케 해주세요. 곰의 손바닥은 바닥면 연결이 끝난 다음에 작업합니다.
곰 얼굴과 귀의 아플리케 희접을 5mm로 정리해주세요. 동전지갑 앞면과 바닥면이 맞닿는 부분에 시접 7mm를 표시하고 폼질로 두 면을 연결하세요. 시접을 바닥면으로 접어서 정리하고 아플리케 템플릿으로 곰의 손을 표시한 다음에 곰의 손을 아플리케 해주세요. 동전지갑 템플릿으로 완성선을 표시하고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템플릿은 아플리케에 비해서 조금 작아서 시접 7mm를 더해서 잘랐어요. 배포하는 도안에는 시접을 추가해서 넣어줄 테니까요. 시접 추가 없이 편하게 재단하세요. 아플리케한 부분을 피해서 2cm 간격의 격자 퀼팅선을 그리세요. 안감, 퀼팅솜, 겉감 순으로 겹친 다음 움직이지 않게 시침하고 퀼팅하세요. 먼저 곰의 윗부분에 선을 퀼팅하고 아플리케 테두리 선을 따라서 숨은 퀼팅하세요. 퀼팅이 끝나면 눈, 코, 입을 표시하고 코는 새틴 스티치, 입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표현하고 눈은 구슬로 장식하거나
프렌치 노트 자수로 표현해 줍니다. 겉감과 같은 크기로 퀼팅 선과 안감을 잘라낸 다음에 3.5cm 테이프로 테두리를 감싸주세요. 바이어스 감싸는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지퍼를 달아줘야 하는데요. 입구가 곡선인 형태의 퀼트 소품 지퍼 다는 방법은 입구가 직선인 형태와는 지퍼 다는 방법이 달라서 따로 편집해 두었으니까요. 영상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히 봐주세요. 지퍼 달기가 끝났다면 동전지갑 양쪽 옆면을 공그르기로 막아줘야 돼요. 먼저 지퍼에 막음새가 있는 부분에 감침질로 튼튼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바이어스 끝선을 공그르기로 바느질 해주세요. 감침질할 위치를 미리 표시한 다음에 바느질하면 더 편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옆면 공그르기를 끝내고 안쪽으로 뒤집은 다음에 모서리 끝을 안쪽으로 최대한 뾰족하게 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공그르기로 막은 옆선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1.5cm씩 총 3cm가 되도록 선을 그어주세요. 그어놓은 선 위로 홈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늘을 위아래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힐을 충분히 당겨줘야 튼튼하게 바느질이 됩니다. 삼각형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보기 싫다면 동전지갑 옆면이나 바닥면에 바느질로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반달 모양 동전지갑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